네, 스타 마스터 장혜정 인사드립니다. 너무 멋지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젊은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보면 심지어 우리 회장님께서도 처음에 얘기를 하면요, 가장 가지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게 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꼭 청춘이라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청춘이 돈을 줘도 살 수 없는 게 청춘인 것 같고, 우리 노환 국장님도 그 얘기를 하실 때 정말 많은 공감을 했어요. 젊을 때 20대의 1년은 10년과 같다. 예. 그런 말을 하실 때마다 정말 오늘 하루라도 정말 잘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 성공을 향해서 달리시는 여러분들, 이 불금을 반납하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네, 우리 성공을 하려면 그 성공의 법칙이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성공의 8단계 중에서도 오늘은 여섯 번째 우리 후속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성공을 한 게 아니라 성공의 대열에 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경험과 함께 어우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후속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 계신가요? 와우, 네. 8단계 중에서 후속 관리.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후속 관리가 또 더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네, 켰어요. 옹 했어요. 네. 네. 우리 성공의 8단계 다시 한번 복습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네, 여기 쓰셨는데도 모르신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처음에는 우리 이제 꿈과 목표 설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결의 결단, 그리고 세 번째는 명단 작성, 네 번째 만남과 초대, 다섯 번째 사업 설명, 여섯 번째 후속 관리, 일곱 번째 상담, 여덟 번째 제일 무서운 복제. 네. 가장 중요한 것보다 제일 무서운 게 복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섯 번째 이 후속 관리가 어떻게 중요한지 우리 한번 볼게요. 여기 성공의 8단계 중에 참 신기한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처음에 꿈과 목표 설정을 하시는 파트너 사장님이 계셔요. 그러면 목표만 설정해놓고 가만히 두면 저절로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네, 한번 여기 눌러주세요. 후속관리를 해야지만 그 꿈이 점점 구체화되고 가시화되면서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결단을 하셨어요. 나 이제부터 정말 아이템 사업을 할 거야. 그러면 결단을 하고 나서 가만히 두면 되나요? 아니요. 네, 또 한번 눌러주세요. 후속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명단을 작성했어요. 명단을 같이 작성했는데 명단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후속관리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점점 궤도에 들어서네요. 네, 만남과 초대를 했어요. 만나고 나서 빠이빠이 하면 끝인가요? 초대를 하고 시스템을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집을 가셨어요. 열정 막 이빨 받아서 갔어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두면 되나요? 아니, 어떻게 해야 돼요? 후속 관리해야 돼요. 네. 그러면 사업 설명 멋지게 했어요. 오늘 막 결정 딱 받았어. 나 이제 애템 사업 할 거야. 딱 보냈어. 그리고 나서 혼자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성공되신 분들 계신가요? 그 뒤에 뭐가 필요해요? 후속 관리가 필요해요. 후속 관리 뒤에는 후속 관리가 필요하겠죠? 후속 관리 한 번 해서 멋진 파트너가 나왔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없죠. 있으면 저 부러워서 배 아파서 어떻게 살죠? 네, 없습니다. 네, 후속 관리 뒤에도 후속 관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상담. 파트너가 와서 상담을 했어요. 혹은 제가 스폰서 타서 상담을 했어요. 상담하고 끝? 그런가요? 아니요. 후속 관리가 필요해요. 그러면 복제는요? 복제는 원래 이 말 자체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반복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후속관리가 또 필요한 거예요. 이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성공의 8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 저절로 나오네요. 네. 네, 다음요. 그래서 후속관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우리가 이, 저기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를 보시면요. 주로 팔로업하고 팔로스루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팔로업은 참 어려운 단어를 쓴다 하시는 어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면 될 걸 왜 팔로업이라고 왜 이렇게 뭐 팔로? 팔로?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네. 근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그 과정을 팔로업이라고 하고, 그리고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신 뒤에 그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 과정을 팔로우 스루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예, 한국어로 푸니까 되게 쉬워졌죠. 네. 저도 어려웠어요. 다음 장요. 예, 이게 안 되네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처음에 이제 팔로우 우리가 사업 설명을 듣게 하고 제품을 쓰게 하고 사업에 관심이 있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 거 있죠. 네, 사업을 결정하기까지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회원 가입을 하셔서 바로 사업을 하셨나요?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시겠지만 저처럼 회원 가입 4년 하고 나서 4년 반 뒤에 나와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제품을 쓰더라도 우리는 소비자 후속 관리를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시죠. 네. 거기에서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후원하는 그 과정을 우리 팔로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한번 얘기를 딱 던지니까 바로, 야, 이 사업 정말 기가 막히네 하고 같이 따라 나서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없었어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조금 속상할 수 있어요. 거절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속상할 수 있어요. 처음에 저도 대기업 딱 그만두고 나왔더니, 와, 이거 뭐 1년만 하면 뭐 월 200만 원은 되겠네. 막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나도 그렇게 생각하면 상대방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 제품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업에 관심조차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거절하는 이유가 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한결 편해요. 네. 그래서 거절하는 이유가 먼저는 고정적인 관념이에요. 다단계. 무엇보다도 무서운 다단계라고 하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단계를 거절한 거지 나를 거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삶에 아주 만족해서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아쉬울 게 없다. 네,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네, 저도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만났어요. 네, 그리고 또 사업시킬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품 좋은데도 좋다고 말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죠? 이따만큼 좋은데 그냥 좋아. 그냥 이렇게. 그리고 쓸만해 뭐 이런 사람들도 계세요. 왜 그런가 하면 좋다고 하면 사업시킬까 봐. 네,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이 삶이 너무 빠듯해가지고 정말 아무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금전적인 여유도 없고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은 애터미 사업을 하시지는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거절하더라도 우리는 상처받지 말자. 정말 정말 나를 싫어해서 회원가입 안 하는 사람도 간혹 가다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나를 싫어하는 것보다 내가 잘 되기를 무서워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이렇게 살면서 30년, 40년 인생을 살면서 나 이 사람 정말 너무 싫어하는 사람 머릿속에 팍
떠오르나요? 아마 한 명 정도는 있겠지만 그렇게 막 명단이 쭉쭉쭉쭉 나올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 상대방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에 대한 그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 설명을 하러 가거나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지난 시간에 우리 사업 설명을 다 들으셨죠? 네. 거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스폰서님 대동해서 동행해서 어디 가서 이제 후원을 받고 하는데 딱 왔어요. 오늘 결과가 별로였어요. 우리 스폰서님 말도 옳게 못하고 우리 스폰서님 이쁘지도 않고 우리 스폰서님 말재주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어서 오늘 미팅이 안 됐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의 사업은 내리막길로 갑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스폰서님의 그 역할보다도 나의 역할이 훨씬 훨씬 크다는 거예요. 75%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 결정은, 그 결정적인 그 이유는 나한테 달렸다. 네. 그리고 그 과정은 지난 시간에 우리 다 들으셨죠. 예. 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고, 왜 넘어갔죠? 네. 그 앞에,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애터미에 대해서, 애터미를 원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줘야 돼요. 왜 애터미를 선택해야 되는지, 왜 애터미가 우리한테 필요한지, 그리고 그 확신을 주는 거예요. 저도 대기업을 그만두고 애터미를 선택할 수 있을 땐 그 확신은 뭔가 하면요, 일단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돈을 안 벌더라도 이 제품을 쓰겠다라는 그런 확신과 주변 사람들, 우리 변인성 단장님, 장렬한 총장님, 이분들이 점점 올라가는 것을 제가 제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을 깨우는 데는 설득이 필요할까요? 내 몸으로 증명을 해야 될까요? 아, 지금 다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네. 내가 성공해서 그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큰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 열심히 하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 후원을 가면서 이 신뢰 쌓기를 많이 하시죠. 네. 이 부분 제가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신뢰 쌓기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금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여자들 가서 수다 떨다 그냥 오는 거, 네. 그게요 신뢰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효율적인 신뢰 관계는 아니에요. 첫 번째, 우리가 계속 지나가던 그 집에서 지하철로 가는 그 길에서, 그 길이 가장 좋다고 했잖아요. 지나가면서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오늘 바쁘시네요. 그리고 가요. 그리고 또 가다, 오늘 또 뭐, 오늘 피부 엄청 좋으시네요. 아니면 뭐, 오늘은 예쁜 옷을 입으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마디 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너무 더우셨죠? 이것도 인사예요. 그 인사를 하고 가는 것이요, 거기서 수다 떠는 것보다 100배의 효율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수다를 뜨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은 적게 하는 게 상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많이 듣고 그분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분 말할 기회를 안 줘. 딱 들어가면 앉혀놓고 내가 2시간 동안 떠들다가 나와. 그러면 그분이요, 다시 올 때 되면 어머나 또 왔어. 피해요. 오늘 지금 바쁜데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근데 처음엔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거를 본인이 터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가서 얘기를 할 때도 짧게 30분, 20분을 넘기지 않은 것이 더 좋아요. 가서 어떤 얘기를 할 말이 없는데, 네, 굿모닝 애터미 안 보면 할 말 없어요. 원데이 세미나 참석 안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석세스를 안 가면 할 말이 또 없어요. 새로운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가서 활동을 하면요, 할 말이 대상 같아요. 근데 거기서 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서 우리가 신제품이 계속 매달마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럼 가서 신제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요즘에 우리 새로운 치약이 나왔는데 그 전에 민트향이 좋다고 그랬죠. 우리 처음엔 그 우리 꿀벌 치약이 되게 뭐 밋밋하다고 하셨나요? 예, 새로운 치약이 나왔는데 민트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새로운 제품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저 다음 약속 있어서 빨리 가봐야 돼. 이렇게 돼야 돼요. 거기 눌러붙어서 1시간, 2시간, 3시간 앉아보세요. 그분 다음에 올 때요. 무서워해요. 또 왔다. 어떡하지? 나 바쁘다고 둘러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비전을 전하고 싶어요. 비전 너무 전하고 싶죠. 빨리 뭐 초대를 하고 싶고 좀 끌어오고 싶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너무 꽉 먹이주면 배가 터져서 소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한번 가면 이 비전 하나 전해요. 다음에 가서 이 비전 하나 전해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그분은 소화가 쉬워져요. 한 가지 한 가지씩 들어오니까. 그러면요, 나는 그냥 뱉고 갔어요. 근데 그분은 잠을 못 자요. 이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네. 그래서 비전은 한 가지씩 전하는 것도 전략이에요. 한꺼번에 얘기할 거 다 얘기하면 다음에 정말 할 말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초대 약속을 잡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가 후속 관리를 했던 곳은요, 초대를 할 때 좀 과감하게 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아마 뒤에도 나오겠지만 다음 장에 아마도 나올 거예요. 안 나오네. 예. 우리가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 잡기 방법이 아니면 그 뒤에는 어차피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우리 약속을 잡을 때 어떻게 잡으시나요? 시간 되세요? 언제 시간 되세요? 머릿속에 답이 없어요. 그 질문을 누군가가 저한테 해도 제가 답이 없어요. 스폰서님 언제 시간 되세요? 저 언제 후원해 주세요. 그 날짜를 주면요. 제가 생각을 해요. 언제 시간 되세요? 하면 글쎄요? 저도 글쎄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언제 시간 되세요? 그러면 그날에 후원해 주세요 하면 어떻게든 그 시간에 맞추려고 해요. 그렇죠. 누구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잡을 때도 언제 시간 되세요 보다는 사장님 지금 바쁘시니까 평일이 좋으세요? 주말이 좋으세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건요. 사람들이 엄청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평일이 좋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평일이면 목요일하고 금요일 중에 어느 날이 좋으세요? 오전이 좋으세요? 오후가 좋으세요? 이렇게 초대를 하고 약속을 잡는 것이 훨씬 빨리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언제 시간 되세요는 약속 안 잡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예비 사업자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사업 자체의 비전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줘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말도 못해. 나는 사업 설명도 못해. 나는 국장이지만 아직 사업 설명 그렇게 잘 못해. 나 이거 보상 플랜을 이렇게 막 나가서 설명하기나 무서워. 그런 분들 계시나요? 아직 완벽하지 않은 것 같고 너무 서툴어 막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 자체가 비전이에요. 우리 장혜란 총장님 강의 못 들으셨나요? 앞에서 강의를 못하니까 그게 비전이 됐다고. 너무 앞에서 잘 얘기를 잘하면요. 저렇게 돼야지만 사업 잘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못해. 이렇게 되거든요. 저처럼 한국어도 서툴고 뭐도 서툴어도 저렇게도 리더스 가네. 그럼 나도 할 수 있지. 제가 하면 나도 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오히려 이것도 비전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청산효수처럼 막 얘기를 잘해가지고 마음속에 쏙쏙 꽂히는 말들만 해요. 그래도 비전이고 못해도 비전입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는 것보다 내 스타일들로 그냥 하시면 돼요. 네. 어차피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스폰서가 되고 이 앞에 나와서 어차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해도 비전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분 계세요. 해모임이 포인트가 좋아. 앱솔루트 포인트가 좋아. 그것만 밀고 가는 거야. 난 무조건 해모임이야.
그런 누구 만나면 해모임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은 건강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몸짱이에요. 전혀 관심 없어요. 해모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거 뭐 들어가야 말이죠. 그런데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분이 애완견을 키워요. 강아지 얘기를 딱 하니까 귀가 쫑긋해가지고 강아지 패드부터 사료 뭐 다 사는 거예요. 사왔더니 와, 밖에보다 훨씬 좋네. 그러면서 생활 필수품도 하나하나씩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모임이 빠를까요? 개껌이 빠를까요? 개껌. 그래서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타겟하는 그 타겟팅이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화장품을 먼저 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가 있고 또 어떤 데는 해모임이 나가는 게 아니면 유산균이.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지만 이 사람이 뭐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초기 사업자들 제일 많이 짓는 이 착오가 바로 내 얘기만 하는 거. 왜 그러냐 하면 왜 제가 그걸 아는가 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에 제에게만 막 애터미 막 비전을 봐가지고 막 애터미 막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 그냥 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나중에 그분을 딱 만났을 때 그분 저랑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처음에 와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뭘 기억하셨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기억 못했지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눈빛만 기억했어. 눈빛이라도 기억을 했어요. 나의 그 열정이라도 기억을 하셨어요. 그래서 얘기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내가 잘하나 못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는 그 뒤에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 것이니까. 네. 그리고 저보고 이 얘기하더라고요. 많이 성장했네요. 왜 그런가 하면 예전처럼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얘기를 들어야지만 이런 분 계세요. 네, 이 사람이 뭐 필요하다는 거, 이 사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면 되죠. 물어보면 돼요. 혹은 내가 그 공감대를 끄집어낼 수 있는 화제를 내가 먼저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더운 날에는 애터미에 뭐 먹었더니 이게 뭐 어떻게 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 글쎄 말이야 너무 더워서 땀도 너무 많이 흘려서 뭐 기진맥진해가지고 뭐 그럼 그때 애터미 제품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들어가지 마세요. 욕심을 너무 좀 버리셔야 돼요. 한두 가지만 얘기를 딱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피부 고민이 뭐 주름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 막 그러는데 기회 찾았다. 우리 4종 앱솔루트 싹 들어가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하면 그 사람은 나한테 뭐 팔려고 하네?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해요. 8,000원 가지고 그 피부를 가꿀 수 있어요. 그러면 혹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피로프 마스크팩을 딱 얘기를 해줘요. 설명을 딱 해줘요. 그랬더니 4종 그럼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쓰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같이 쓰면 더 좋겠지만 이거라도 먼저 써보세요. 근데 그거 하나 써봤는데 좋아요. 그러면 4종 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앱솔루트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렇게 이끌어내는 거예요. 한꺼번에 너무 다 배불리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보상 플랜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계속 제품 얘기만 해.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왠지 조심스럽게 제품으로 그냥 다가가야 될 것 같아. 뭐 제품으로 사봐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제품으로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상 플랜 얘기를 딱 했더니 이렇게 된다고요? 제품 가져와 봐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상대방이 뭘 필요로 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 게임 있잖아요. 이렇게 막 찔러보는 거? 그냥 막 찔러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찔러봤는데 여기네. 그럼 언젠가는 뽕 하고 튀는 날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인 이 설득을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그 말을 듣고 니즈를 파악해서 그 니즈에 맞는 제품이나 보장 플랜을 소개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근데 시간 장악을 잘하자라는 거예요.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말자. 그분이 좀 아쉬워할 정도로 조금 더 얘기해줘요. 이게 훨씬 낫잖아. 이제 그만해요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네. 나 시간이 안 돼서 다음에 얘기해드릴게요. 이런 것도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가서 다 이렇게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혼자 집에 가서 이불 덮어씌고 울어야 될까요? 아니면 바로 스폰서한테 전화를 해야 될까요? 네, 여기는 지금 다 사업 너무 잘하시는 분들만 계셨어요. 예. 그래서 전화를 해서 혼자 끙끙하라도 전혀 변하는 게 없어요. 내가 혼자 3일 동안 울어도요, 변하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스폰서랑 상담을 하면 오늘의 이 거절이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스폰서랑 상담을 하는 것. 네, 다음 장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후속 관리가 들어갔을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48시간이에요. 네. 그 말인즉 제품을 쓰고 후속 관리가 들어가든가 아니면 사업 설명을 하고 아니면 초대를 했는데 그 뒤에 그 후속 관리가 48시간 안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직 열정이 있을 때 그 열정에 이어서 내가 후속 관리가 딱 들어가야 돼요. 간혹 가다 이런 분 계시죠? 사업 설명 혹은 세미나 듣고 갔는데 이튿날 전화를 안 받아. 있으신가 봐요. 네. 네, 그런 분들 많죠. 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열정 막 받는 집에 가니까 총알 막 받았어요. 그러니까 깨갱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48시간 안으로 그 뒷수습을 한다고 하면 수습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이 아직 열정이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속상한 것뿐이에요. 네. 그러면 전화가면요. 뭐 내가 집에 와서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뭐라고 뭐라고 하고 우리 아들이 뭐라고 뭐라고 하고 우리 딸이 뭐라고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난 너무 속상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수습할 기회라도 있어요. 그런데 48시간이 넘어가잖아요. 그분은 애터미에 대한 열정도 식어버리고 모든 것이 식어버리고 내 마음의 정리까지 된 거예요. 아휴, 내가 이렇게 살면서 우리 신랑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내가 굳이 이걸 해야 되겠나? 그러면서 자기 마음의 정리까지 다 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전화하면 저 안 하기로 했어요. 끝. 그때는 통보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까지 우리가 48시간 안으로 그리고 우리가 제품을 전달하면 다 만족스럽나요? 어떤 분들은 불만을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혹은 불량이 도착했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뭔가 쓰고 자기 과민한 반응이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이거를 잘 해결해야지 하는 것보다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요. 빨리 대응을 해줘야 돼요. 내가 잘 못해도 간단하게라도 빨리 대응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먼저 전화를 해서 뭐 사과를 하든가 아니면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왜 사과를 해야 돼?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르다고요. 네. 그래서 빠른 대응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공감을 해주고 이렇게 대응을 해줘. 나는 소비자와 한편이지 나는 회사와 한편이 아니야. 이런 느낌을 줘야 돼요. 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약속을 하고 하는데 막 이제는 그런 분들 좀 없으세요. 전화로 막 사업 설명하고 막 전화로 막 하는 거 예전에는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만히가 나왔어요. 가서 만나서 얘기하자고. 네. 제발 얼굴 보면서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얼굴 보면서 얘기를 하면 많은 것들 파악이 돼요. 심지어 당신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마음이 없는 얘기지. 네, 다 알아.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후원 쪽인데 지난 시간에 좀 하신 것 같고 네, 다음 장요. 그리고 지나친 배려, 이것도 지난 시간에 하셨죠. 우리가 약속을 잡는데 이분은 애가 셋이에요. 시어머니도 케어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그분은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우리가 스폰서가 막 초대를 하는데 막 옆에서 막 너 시간 안 되지? 애 셋이라서 힘들지? 시어머니 아프시잖아. 안 되지? 도대체 되자고 하는 거예요? 안 되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나친 배려는 기회를 오히려 뺏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시면 대가 지불을 해서라도 이 우리와의 그 약속을 잡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기회마저 빼앗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스템에 반드시 초대를 하자. 누군가의 한 사람의 사업 설명을 듣고 내가 사업을 진행했다. 이거 지난 시간에도 이런 질문이 있었죠. 누구 한 사람의 그런 사업 설명 1대1로 강의 사업 설명을 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하신 분 계시나요? 별로 없을걸요? 네. 시스템을 여러 번 그리고 시스템에 참석을 해야지만 그 자리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 자리에서 결단할 때가 훨씬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까지는 꼭 초대를 하자. 네. 그리고 이제 끝까지 후원, 이분이 성공할 때까지 당연히 결단을 하거나 성공할 때까지 후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후원을 하는 것도 내가 100명을 가입시켰네. 내가 100명을 다 후속 관리해서 내 100명을 다 동시에 성공시킬 수 있나요? 없죠. 있으면 정말 슈퍼맨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선택해서 후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는가? 네. 생장점. 생장점은 몸을 움직이는 사람, 변화를 결단하고 팀워크를 맞출 줄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네. 내가 그 생장점이 맞는지, 나의 스폰서의 생장점이 맞는지. 네. 그냥 회원가입만 하고 성공을 바라는 사람은 네, 뭐라고 안 할게요. 네. 나의 사업 성장보다 생장점의 그 파트너를 찾아주는 것이 후원의 주요 목적이에요. 그 말인지 그 파트너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 파트너를 함께 찾아가는 거예요. 절대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스폰서가 찾아줘가지고는 날개를 꽂아준다? 꽂아줘도 날지 못해요. 꽂아줘도 날지 못해요. 이게 애터미의 공정성인 것 같아요. 꽂아줘도 날지 못해요. 내가 스스로 힘을 써서 근육을 키워서 그 날개를 휘날려야지만 날 수 있거든요. 스폰서가 꽂아준다고 절대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후원이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실 여기에서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받을 수도 있고 스폰서가 꽂아준다 하기보다 스폰서도 두 줄이니까 밑에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인맥들이 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이분들을 나의 인맥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면서 그 신뢰관계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후원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초기 3개월에, 다음 장요. 초기 3개월에 집중적으로,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집중적이에요. 우리가 이 초기 3개월을 나 그냥 회원가입하고, 나 결단하고, 3개월 지났어. 나 3개월 했는데? 그게 초기 3개월인가요? 정말 미치도록 한 그 3개월이 초기 3개월이에요. 내가 언제 처음으로 미쳤나? 내 애터미 사업 결단하고 1년 뒤에 미쳤어. 그럼 그때부터 3개월이에요. 나는 애터미하고 미쳐본 적이 있다. 머리에 꽃만 안 달았지 나 미쳤다. 미쳐본 적이 있다. 네. 이런 분들은 다 첫사랑을 만나신 적이 있는 분들이에요. 정말 그 3개월 미친 것이요. 되게 달콤해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 3개월 동안 정말 무아지경이에요. 무아지경.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고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막 말을 걸어요. 근데 상대방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거는 생각은 안 나고 나만 좋았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미친 거 맞죠? 네. 뭐 주차장에서 사람 만나면 얘기를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얘기를 하고 얘기했잖아요. 나 여기서 그냥 이렇게 건널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말을 건네야 된다고. 네. 그렇게 미쳐보면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그런 미친 경험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을 하고 나왔어요. 결단을 하고 이제 사업할 거야, 열심히 할 거야 하고 딱 나왔는데요.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모이게 되면요. 특별히 여자들이 많이, 우리 여자들이 좀 많잖아요. 이 여자들이 딱 모이게 되면 아침에 조금 일찍 와서 조회가 10시부터인데 우리가 9시 반에 왔어요. 그러면 사업적인 얘기하는 거는 좋지만 집에서 신랑하고 싸웠던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우리 아들이 무슨 생일 파티를 하든가 뭐 이런 등등등등 아니면 시어머니를 씹던가 뭐 이런 얘기는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어떻게 힘들어. 제가 그 책에서 요즘에 제가 본 책에서 그 구절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내가 누구한테 누군가한테 힘들다고 얘기할 때요. 9명은 무관심하고 한 명은 기뻐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다고 얘기하실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네. 힘들다고 얘기하면 할수록 나만 힘들어지고 상대방은 아까 한 명은 어떻다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9명은 무관심이고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힘들다고. 네. 그리고 우리가 동호회도 아니고 서로 공감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즈니스 하러 왔어요. 그러면 비즈니스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네, 우리는 뭐 아직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뭐 분위기고 뭐고 할 거 없어요. 네, 두 명이 있을 때 그 분위기를 잡으셔야 돼요. 사람이 많아지면요, 그때부터 잡는 건 불가능해요. 사람이 적을 때 두 명, 세 명일 때 그 분위기를 딱 잡아놓으면요, 긍정적인 분위기를 딱 잡아놓으면 네 번째 사람, 다섯 번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아, 여기는 긍정적인 분위기네 하고 부정적인 사람도 긍정적으로 변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기에 어울려져야 되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면서 좋은 그런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써봤던 좋은 제품의 경험이라든가 그런 것을 공유하는 것이 이 팀에 대해서 훨씬 긍정적이에요. 여러 스폰서님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래야지만 그 성과와 직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사적인 얘기하면요. 아무런 성과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경험을 공유하면서 내 경험도 당신의 경험으로, 당신의 경험도 나의 경험으로 하면서 성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폰서들이 좀 자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부분이 많아요. 가르치는 거. 딱 앉으면 계속 가르쳐. 계속. 왜 그런가 하면요. 스폰서님들은 파트너가 성공하길 바라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가르쳐주고 싶고 이것도 가르쳐주고 싶고 막 그냥 가르쳐. 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계속 가르치면 이게 다 성인들이라 여기 앉으면요. 저 나이도 어른 게 계속 저렇게 가르치고만 있어. 응? 속으로는 막 이러거든요. 예. 네. 그러면 귀에 안 들려요. 그냥 나는 막 진 빠져. 다 얘기해 주고 싶어. 그래서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나의 몸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내가 솔선수범해서 시스템에 참석하는 거. 내가 이 자리에 안 있는데 야 나는 다 배웠거든. 야 니는 덜 배웠잖아. 니 빨리 와서 앉아. 이런다고 그 사람이 와서 앉을까요? 안 그래요.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지만 그분도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줌 미팅을 하고 그럴 때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줌 미팅에 딱 들어가면 먼저 누구 찾아요? 그렇죠. 내 스폰서, 내 파트너가 다 들어왔는지 막 그것만 살펴요. 그러면 이 세일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들은 우리 국장님 들어왔나? 우리 본부장님 들어왔나? 우리 총장님 들어왔나? 이것만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폰서가 그 자리에 없으면 그 강의가 잘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려요. 신기하죠? 그냥 귀는 똑같이 뚫렸는데 그거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저도 그래요. 근데 네. 그래서 그 뒤로는 안 찾기로 했어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찾으면 이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안 들어왔어. 그러면 무슨 일 있나? 안 빠지는 사람인데 왜 빠졌지? 무슨 일 있나? 계속 이런 생각만 하다가 앞에 절반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찾기로 했어요. 나만 들어오면 된다. 네. 그래서 제품도 나부터 신제품이 나오면 바로 사용해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신제품이 나와서 스폰서한테 물어봤더니 나 아직 안 샀는데? 이런 스폰서 계시죠? 계시나요? 안 계세요? 참 좋은 스폰서 만났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직 안 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스폰서한테 먼저 팔아야 돼요. 스폰서는 240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어디로 가요, 포인트가? 얘기한 나한테 와요. 그쵸? 네. 다른 데 너무 안 돼요. 스폰서 이거 빨리 사세요. 사가지고 포인트 여기다 넣어요. 농담이에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다음. 네. 시간 되게 빨리 지나가네요. 네, 그래서 우리 3개월간 정말 아까 미친 듯이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3개월 동안 꾸준히 그 미치다 보면요. 이게 습관이 돼버려요. 저는 습관보다도 저는 생활화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애터미 얘기를 하는 것도 나 이제 애터미 얘기해야지. 이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있어요. 그냥 던져요. 안 받으면 말고. 네. 그냥 던지는. 이게 내 생활의 일부분이 돼야지만 이게 일처럼 생각이 되면요. 힘들어요. 밥도 그렇게 못 먹어요. 식당에 갔는데 막 옆에 사람하고 얘기할까 생각하니까 밥이 안 넘어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근데 이 3개월을 미치고 나면 그게 싹 없어져요. 쉬워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애터미를 선택을 딱 해서 뭐가 중요한 일이고 뭐가 급한 일이고 처음에는 판단이 좀 안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대고 뭐가 제일 중요해요? 애터미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결단하고 결의해졌잖아요. 이러면 좋아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그거를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내 몸으로 가르쳐주면 돼요. 그러면 그분은 언젠가는 그거를 아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내가 정말 솔선수범해서 하다 나면 사업을 하는 척하기가 처음에는 척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척이 아니라 진짜로 열심히 하게 돼요. 사업에서 사업하는 척하는 사람들은요, 남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애터미 사업에서 정말 성공하자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로 뛰어야 돼요. 진짜로 뛰어야지만 진짜 나의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나의 수입이 되는 거고 진짜 나의 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는 척을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남들 눈에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안 되지? 만약에 나도 엄청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면 스폰서하고 빨리 상담을 해보셔야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그 뭔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애터미가 안 되나? 내가 안 되나? 뭐가 문제지? 그 문제점을 꼭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한 척을 했구나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척척척척척 하다 나면 포기. 끝은 포기예요. 그래서 나를 속이지 말자. 이거 없으니까 되게 불편한 답장이요. 네. 이거 다 얘기한 거예요. 네. 여기 마지막 스폰서가 이 소개한 회원, 이 우리가 중국어를 좀 하니까 좀 그런 분들 계시죠. 내 파트너 한 명 딱 넣었어요. 와서 관리해 주세요. 전 중국어 못해요. 스폰서님 다 해주세요. 막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중국 인맥을 갖고 와서 스폰서님한테 뚝 떠맡기면 스폰서님은 뭐가 되죠? 그거 다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스폰서님한테 맡기면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오너가 되든 안 되든 내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파트너의 스폰서 파트너 함께 이어서 같이 관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떠넘기면 나는 이 파트너를 놓친 거랑 별반 차이 없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스폰서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 인맥이에요. 이렇게 딱 가입시켰어요. 근데 며칠 지나서 스폰서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 그분 어떻게 됐어요? 에? 아,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였구나. 그러면 스폰서들이 인맥이 있을 때 자기 스스로 관리를 잘하는 파트너한테 넣을까요? 아니면 가입만 시키면 맨날 나한테 전화 와서 어떻게 됐는지 묻는 사람한테 가입시킬까요? 네, 다음요. 네, 이거는 아무래도 답이 다 나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구속관리를 할 때 이 대소실적 가리지 말고 후원을 하자. 제가 해봤더니요, 이 가리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안 가리고 하는 게 훨씬 쉬워요. 마음적으로도 나의 육체적으로도 동등한 위치. 근데 나중에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대소실적이 여러 번 뒤집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힐 때마다 여기 쪼르르 갔다 저기 쪼르르 갔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소실적 가리지 말고 같이 하자. 네. 그리고 미팅을 할 때도 아직 뭐 국장 단위, 본부장 단위는 굳이 나의 좌측, 우측 뭐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도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것도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스폰서나 파트너에 대한 그 기대. 기대가 크면 뭐가 크다? 실망이 크다. 네. 근데 많은 그런 불만 혹은 원망은 다 기대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기대를 했기 때문에 왜 나한테 이런 거 안 해줘? 왜 쟤는 저래? 막 속으로 막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건강상해요. 해모임 아무리 먹어도 쓸데없어요. 아플 건 아파요, 그러면.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대를 하지 말고 회장님 얘기하셨잖아요. 조개 까기. 사람은 정말 우리가 리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만들 수 없어요. 저 자체도 아주 완벽한 그런 리더도 아니고 그런데 어떤 리더를 제가 만들 수 있을까요? 저 자체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완벽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닌 자꾸 완벽한 남자를 만나려고 하잖아요. 완벽한 남자가 있나요? 있나요? 없어요. 우리 자신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를 만나기 위해서는 계속 조개 까기를 하자. 많이 만나자. 누군가를 개변시키려고 하지 말자. 개변시켜왔자 우리 신랑도 못 개변시키는데 우리 파트너를 어떻게 개변시키냐. 네. 다음. 아, 그리고 우리가 이 그 책에 있잖아요. 그 세일즈 마트 캠프에. 거기에 제가 정말 딱 들으면 되게 울컥하는 아니면 되게 마음에 이렇게 딱 와닿는 그런 한마디가 이거예요. 이 일이 내가 하다가 목숨을 바치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을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나와 함께 해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나를 믿고 따라준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성공을 돕다가 나는 쓰러져 죽더라도 나는 후회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네, 박한길 회장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딱 들을 때마다 정말 해주고 싶어요. 맞죠? 그리고 정말 나의 스폰서 파트너 다 너무 좋아 막 이렇게 해주고 싶어. 근데 현실에 딱 오니까 쟤는 왜 저래? 이러면서 또 이제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저기 사훈 첫 번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이 어려울까요? 이게 어려울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말로 내가 스폰서가 잘 되는 꼴을 볼 수 있어야지만 내가 잘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그 꼴을 못 보면요. 나의 파트너도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거든요. 그렇죠. 복제라고 했잖아요. 아까 무서운 복제라고 했잖아요. 좋은 것도 복제하지만 나쁜 것도 복제한다. 네. 다음요. 네. 총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후원을 하면 정말 성심성의껏 후원을 해서 성과를 내야 돼요. 파트너가 뭐 상담 왔어요.
힘들대요. 아,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 내가 스폰서로서 뭐 공감해야 된다면서. 그럼 내가 공감했어요. 근데 공감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래. 힘들어? 아, 그래. 천천히 가. 천천히. 과연 그 천천히 가가 그분한테는 약이 됐을까요? 독이 됐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정말 앞으로 척척 나가야 될 사람이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요. 그게 그분한테는 정확한 답이었을까요? 오히려 발목을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계보도를 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제대로 판단을 하면서 가야 할지 멈춰야 될지 이거를 잘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요. 약속 잡는 방법 여기 나왔잖아요. 예, 제가 준비해서 이게 생각이 났는데 왜 이렇게 뒤에 있었지? 예. 그리고 네. 우리가 여기 뒤에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지금 반복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동기부여를 하고 이제 만남과 초대, 소비자 등록하고 소비자 등록 여기 왜 회원 등록이 아니라 소비자 등록인가 하면요. 정말 소비만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그런 관심 없어요. 저는 그냥 제품만 쓸게요. 이런 분들한테 회원 가입하면 어디 조직에 속하나? 막 이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나 그런 거 안 해요. 맞죠? 그런 얘기 하죠. 아 그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소비자로서 그냥 등록할게요.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 편해져요. 아, 네 사업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소비자로만 등록시키는 거다. 네. 그래서 소비자 등록이라는 단어를 쓰면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다음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다 똑같은 건데 우리가 이 초대를 할 때 물론 원대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도 좋지만 우리가 부업자들은 부산이나 일산, 네, 그리고 우리 양재 부업가 세미나 내일 있죠. 네, 우리 노정원 본부장님 강의가 있습니다. 많이 초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있는데 애터미에서 버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는 저 사람 왜 저를 쓸쓸해? 나 다시 안 볼 거야. 우리 버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직 버릴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임페리얼 되면 뭐 버려도 누가 말을 안 하겠지만 아직 버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누군가는 칫솔 하나만 쓸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고객이 계시거든요. 정말 처음에는 칫솔 그것 한 통도 아니고 한 두 구어닥만 달래요. 진짜. 근데 나중에 진보했어요. 한 통 달래요. 그런데 나중에 저보고 애터미 오메가3도 있어요? 이러는 거야. 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VIP 대접을 잘했거든요. 칫솔 똑같이도. 네. 그랬더니 칫솔 한 통을 사고 오메가3를 사고 소팔메토도 사고 나중에 해모임 한 세트를 살 줄 누가 알았습니까? 네. 그래서 대량으로 구매하는 그런 VIP 소비자가 진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근데 그분은요. 회원 가입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네, 중국 분인데 H2 비자거든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회원 가입 안 된다고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그래서 회원 가입 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 제품만 쓰시는 분, 가입하고 안 쓰시는 분 등등등등 우리는 필요 안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자기는 안 써도 강아지가 쓸 수도 있거든요. 네. 다음요. 뒤에는 이제 다 똑같은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마지막 페이지 보여주세요. 네, 뒤에 다 똑같은 거예요. 아, 잠시만요. 네. 아, 우산 치지 말기. 네. 우산은 우리 비 올 때만 씁시다. 네. 우산을 치면 정말 내 파트너가 성장 못하는 것도 있지만 내까지도 성장이 안 돼요. 나도 그 우물 안에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게 어떤 때는요. 내가 우산 치려고 해서 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나 우산을 치고 있다니까요. 간혹가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담이 필요하는 거예요. 상담을 필요하면 우산 쳤다가 상담하니까 우산 걷어졌어.
그래서 계속 우산 걷는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돼요. 아니면 우산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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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아무리 걷어도 걷어도 우산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우산치기 하면 정말 위험해요. 안 통해요. 서로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함께 정상까지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그러면 불평불만이 생기기 시작하고 원망이 생기고 사실 그 잘 알고 나면 그런 일도 아닌데 내가 보기에 이래 저기는 내가 보기에 이래 이러면서 서로 오해가 점점 깊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풀지를 못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산은 절대 치지 말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그 파트너 급하게 너무 이렇게 밀지도 말고 근데 가야 할 파트너를 말리지도 말자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내가 직접 가면 그때 가야 되는데 지금 얘가 가버리면 내가 갈 때 얘 유지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쵸?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분을 보내놨더니 밑에서 새로운 직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야 할 때는 빨리 보내야 돼요. 내가 그걸 너무 잡고 있으면 이분이 성장이 안 돼요. 나의 능력보다도 더 있고 그래서 이분이 나를 초과할 만한 분인데 자꾸 못하게 눌러. 그러면 나만 손해예요. 저는 진심으로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저를 다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진짜 진심이에요.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요. 이것도 초기 3개월. 네. 다음. 네. 그리고 초기 3개월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나면 3개월 됐다고 해서 바로 오토파매사 됐어. 이러면 너무 좋겠지만 다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3개월 만에 이렇게 오토파매사 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 그렇게 전설적인 인물 아니거든요. 저도 1년 정도 해가지고 이제 오토파매사의 길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 3개월을 했지만 아무 성과도 안 나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작은 성공이라도 맛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맛보기를 내가 막 억지로 만들어서 맛보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옆에서 서포트를 하면서 그분이 작은 성공을 이뤄낸 것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 만나면 말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 만나면 척척 얘기도 잘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정말 말도 못 꺼냈던 사람이 이제는 주문도 받아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포트하면서 이런 작은 성공들을 쌓아나가자 이거예요. 이러면 그분들은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이제 나도 할 수 있어.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처음엔 저도 말 못했어요. 컴퓨터 앞에서 계속 앉아있던 사람이라 나와서 뭐 영업한다 이런 건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문 따고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 문이 왜 이렇게 안 열리지? 평소에 잘 열리는 것 같은데 뭐 사러 갈 때는 잘 열려요. 착하고 열려요. 근데 이제 뭐 말하려고 하니까 이 과일집이 문이 왜 이렇게 무거웠어? 그런데도 처음엔 제발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막 이럴 때도 있어요. 제발 좀 바빴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들어가요. 그런데 딱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면서도 나오거든요. 저기 칫솔 쓰시죠? 네, 쓴대요. 안 쓰는 사람 없거든요. 당연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때 애터미 칫솔은 써보셨나요? 그럼 애터미가 뭔데요? 제가 그때 했을 때만 해도 애터미를 잘 모르실 때예요. 지금은 애터미 아세요 하면 욕먹어요. 애터미 아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애터미 아시죠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 애터미 아시죠 이렇게 하면서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늘려나가면서 거기에서 특별한 큰 주민이 없더라도 이분은 성장했다는 걸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성과라는 거예요. 이런 작은 성과들이 쌓이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는 나도 뭔가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주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수당만 맨날 맞춰주라는 게 아니에요. 네. 다음요.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후속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다 아셨죠? 네. 뭘 해도 다 후속 관리가 따라가야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기존 파트너든 신규 파트너든 모두 다 이런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이런 후속 관리를 통해서 애텀에서 작은 성공을 쌓아가면서 큰 성공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